안녕하십니까. 남서해 수산연구소에 근무하는 조은섭이라고 합니다.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그 적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적조 현상은 그 물 속에 있는 미세 조류의 대량 번식으로 인해서 물 속의 색깔이 그 청록색에서 적갈색 등과 같이 수색이 변하는 현상을 그 적조 현상이라 그렇게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그 적조 생물은 20여 종 이상으로 그래 알려진 바 있습니다. 특히 저희들 여수 보들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코크르디늄이라는 그 적조 생물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코크르디늄 적조 생물은 대량 번식 시 세포 자체 내의 그 점액질의 대량 분비로 인해서 그 어류에 있는 아가미를 질식시키는 것으로 그 어류 치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적조 피해 사례는 1995년도에 약 700억 이상이라는 막대한 양식 어류의 치사를 가르쳤습니다. 적조 생물의 대량 번식 시 양식 가두리에 막대한 어류 대량 폐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매년 그 황토를 적재해서 바지선이나 철부선을 이용을 해서 그 양식 어장으로 들어오는 그 적조 생물을 신속하게 초동 대처, 집중 살포를 인해서 적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이 황토는 그 적조 생물과 이 황토가 순간적으로 접촉해서 바다에 침강시키는 그런 구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황토의 그 자연 물질의 의존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최근에 그 여름철에 더운 물과 찬물을 찬물에 있는 포층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저층수 펌핑 시스템을 최근에 개발해서 많은 어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그 항공예찰, 적조 강력조사, 적조 집중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어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으로 따라서 최근 들어와서 적조로 인한 피해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적조 생물에는 그 고도불포화 지방산, 포화지방산도 그 함유되어 있으나 특히 그 EPA라든지 DHA와 같은 그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 머리를 좋아진다든지 그 성인기병 예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들깨라든지 육상식물이라든지 그 어유라든지 이러한 데서 그 소재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적조 발생 시 그 황토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황토 구입, 철부선, 그 유지비용, 여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. 적조생물로부터 그런 고도불포화 지방산, 웰빙 식품의 소재로서 개발할 수 있다는 파급 효과가 있으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타당해서 적조생물을 순식간에 소진할 것으로 봐서 그러한 적조생물이 그 유해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아주 성인병 예방, 고도불포화 지방산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소재로서도 충분히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. 따라서 코크르디늄 적조생물은 그 어류를 죽이려는 어류 치사성 적조생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고도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관계로 웰빙 식품 소재로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합니다. 이와 같이 우리 연구소는 적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이 적조 생물이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많은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